지난 가을 이 아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원주 씨는 숨겨온 가족사를 세상에 털어놓았습니다. 3년 전 사별한 남편이 재혼한 두 번째 남편이란 사실. 46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겠다 싶었답니다. 어차피 내가 인생을 지금 거의 종말까지 다 왔는데 내가 굳이 가리고 그럴 게 뭔가.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내 얘기를 듣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마음이 또 들어가더라고. 첫 번째 남편과 1년 만에 사별했던 원주 씨. 자신처럼 사별 후 아들 하나를 키우던 남편과 새 가정을 꾸렸고 여섯 번의 낙태를 감수한 독한 모정으로 이 가족을 지켜냈습니다. 마취가 막 두 달이나 석 달 만에 또 오고 나니까 깨나주라는 거예요. 내가 눈을 뜨니까 우리 엄마가 뭐 정원수 떠놓고 내가 이렇게 자다가 눈을 뜨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고 있어. 엄마 그랬더니 년아 이 미소를 그만 새겨라 그만 새겨라. 내 가슴이 아주 따서 뭐 녹아난다 녹아난다 그러시는데. 근데 이 영양학과에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. 하지만 성이 다른 두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셋째는 낳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주 씨의 모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출판이 힘든데 그것도 제일 좋은 어떤 회사 들어가서 괜찮은 거. 질서가 없어지잖아. 진짜 뭐 우리 아이 뭐 당신 아이 내 아이 뭐 우리 아이라는데 그렇게까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가. 그거 하나는 내가 분명히 지켰지. 그렇게까지 만들면 안 되겠다.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잘한 것 같아.